안녕하세요. 하늘 아래 겨울 애기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번 시간에 탑5를 뽑아주셨어요. 네, 좋은 띠로. 그렇죠. 네. 근데 죄송하지만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아, 계시죠. 그렇죠. 근데 이 조심해야 될 분들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. 네,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긴데요. 너무 안 좋게만 들으시지 마시고,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이제 내가 또 안전하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2021년은 흰소의 해잖아요. 같은 띠라서 소띠분들이 좀 안심하고 계실 텐데, 오히려 초반에는 소띠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소의 소띠분들이 더안 좋다. 초반에. 초반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보통 같은 해에 같은 띠라고 치면은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같은 띠면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특히 금전은 금전 거래에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뭐 빌려주는 거나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것만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하반기 올 때쯤 좋아진다 그래요. 호랑이띠도 올한해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뭘까요? 갑작스럽게 돈 나갈 일이 생기는데, 뭐, 예를 들면, 내가 이제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병원 갈 일이 생겨요. 그럼 치료를 받겠죠.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돈이 샌다 그래요. 특히 차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차. 합니다. 닭띠분들은 아플 일이 있기 때문에,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올해는 병원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양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뭐 어디가 안 좋다 느끼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. 조금만 안 좋아도. 네네네. 그냥 안 좋다 느끼시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. 이 시기를 놓쳐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몸에 손댈 일이 생긴다 그래요. 건강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랄게요.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띠라 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어린 분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. 나이 어리신 네, 분. 어린 분들이. 13세 기축생들은 어린 나이지만 사고수가 들어있어요.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? 사춘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관심이 필요하고, 19세 개미생들은 대학 준비기간이잖아요. 그래서 학업적으로 힘들어서 심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곧 뭐야? 우울증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?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잘 봐줘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. 33세 기사생 분들도 사고수가 들어있어요. 사고수. 뭐 차사고 같은 거. 차사고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이별수도 있으니까 싸움이나 다툼이 생기면 말을 아끼고 유학에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해요. 양보하고 배려해라. 네, 꼭이 이별수라는 게 이성 간의 이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지인, 그냥 주변 사람들에서도 이별수가 들수 있으니까요. 항상 예쁘게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회사와의 이별이 될 수도 아, 있고. 그렇죠. 그 직장 지인분들과의 이제 이별이 이제 내 회사와의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갑자기 안 좋아지진 않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좋지 않은 건 조심하고 피해 가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안 좋은 좀 조심해야 되는 띠를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할 건 조심해서 잘 피해 가시길 바랄게요. 하늘 아래 겨울 애기씨였습니다.